너무 많은 불법을 저질렀다. 생일에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 얘기입니다. 최순실 씨에게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단죄가 내려졌습니다. 이대 특혜 학사 비리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공교롭게도 오늘 최순실 씨의 생일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뭐 오늘 인정신문 때 오늘 이제 생일인 것으로 이제 알려졌고,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생일날 본인이 첫 이제 선고가 내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피고인들 제가 형량을 다 합해보니까 실형만 해도 한 8년 6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유라의 이 그 이대 입시 비리만 해도 결국 이 교수들과 총장, 학장 등 전부 다 합해서 정말 8년 6개월이나 이 선고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 정유라는 또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그래서 만약 참 최순 씨가 저지른 이 범죄 자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는지 사실 오늘 멸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선고 순간에 최순실 씨가 뭐 실망감도 좀 표현하고 입술을 꾹 다문 채 이렇게 멍한 표정을 지었다고 하는데 좀 예상을 못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상을 못했다. 이거는 뭐 유죄가 나올 거라고는 변호인도 다 생각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검찰에서 7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보통 아 3분의 2, 그러니까 그 검찰 구형에 대해서 법원에서 2분의 1 내지 3분의 2 정도 선고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예상 못할 그런 실형이 그 선고는 아니었을 거예요. 다만 저는 최순실 씨의 순간 멍한 표정은 이제서야 제대로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내가 재판을 받고 이제 정말 그 범죄자로서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 뭐 지금은 구치소에서 계속 있게 됩니다만 여하튼 내가 제대로 단죄를 받는 처지가 됐다라는 거를 거기에 대한 좀 현실감을 좀 깨친 게 아닌가, 그런 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징역 3년을 예상 못했다, 아니면 뭐 실형이 안 나올 걸로 기대했다, 그거는 좀 예측하기 어렵고요. 이게 일단은 현실 좀 깨달았다. 지금 화면에 보는 화면이 이제 박 전 대통령과 지난달에 이제 법정 안에서 만났을 때 사진이고, 좀 오늘 모습을 이 최순 씨 모습을 보면 이 머리 색깔이 좀 달라졌잖아요. 이제 염색도 좀 하고 1956년생. 오늘 6월 23일 생일에 첫 번째 1심 선고, 이제 징역 3년형을 받았는데, 조 변호사님. 이게 첫 선고긴 하지만 다른 이제 뇌물죄 이제 재판들이 끝나야 이제 최종 형량이 확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지금 재판 받아야 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최순실 씨 본인한테도 되게 의미가 있었을 거고 되게 중요한 재판이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최순실 씨는 지금까지 수사나 재판을 받아올 때 한 가지 그 논리와 그 동일 연장선상에서 이제 변명과 항변을 해왔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첫 번째 재판에서 국정농단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본인의 항변과 변명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유죄로 부담이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예. 좀 나이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진갑이고 지금 뭐 꽃가마를 타고 있어도 모자를 파네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도고, 또 자신이 모셨던 대통령까지 모시고 있는 그 구치소에서 모시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되게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습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예. 제가 그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좀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재판부가 그릇된 모정을 지적하는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기엔 불법과 부정이 너무 많다, 이렇게 질타를 했더라고요. 아마 이제 유사한 경우가 이런 거겠죠. 스토커들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폭력이죠. 저는 뭐 최순실 씨가 이걸 아무리 뭐 그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진정한 모성, 진정한 모정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 여성들의 그 제대로 된 모성은 모든 생명에 대해서 연민을 갖는 거, 내 자식만 귀한 게 아니라 남의 자식도 귀한 거, 그게 정말 진정한 모정이거든요. 저는 뭐 최순실 씨의 이런 그 딸에 대한 좀 삐뚤어진 모정, 모정이라 표현하기도 싫은데, 여하튼 이거는 정말 모성에 대한 왜곡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서 그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잘못된 그릇된 특혜 의식을 보여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유라 내 딸은 그 체육 특기생이니까 모든 사람이 금메달을 딸 수 있게 배려해 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이나 원칙 절차는 모두 무시돼도 좋다라는 그런 그릇된 특혜 의식이 엿보인다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그 판단이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불법,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공정을 저버리겠다. 너무 많은 사람이 공정을 저버리겠다. 뭐 이런 말도 하면서 저 두 번째 문장이 참 저는 눈에 들어왔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백도 능력이라는 의심을 생기게 했던.
저 말은 아무래도 과거 정유라 씨 SNS 이런 것도 또 영향을 좀 미쳤다고 봐야죠. 그렇죠. 아마 그 실질적으로 이번 이대 사태를 확대시켰던 게 바로 그 정유라 씨의 저 SNS 글 때문에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이 분개했었죠. 더군다나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좀 불균형하고 또 불공정하다라는 그 인식이 큰 상황에서 정유라가 그런 SNS를 말을 통해서 돈도 실력이다. 너희 부모를 탓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게 굉장히 촉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어떤 젊은이들이 이제 이번 촛불 시위 과정에서 많이 광장을 나왔었고 아마 이제 재판부도 이제 그런 어떤 인식들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 만연해 있는 일단 이 금전 우선주의를 이런 것들 특히 이제 학교에서 더군다나 이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서도 이런 것들이 여실히 통했다는 것 자체가 보면 우리 사회의 어떤 젊은이들은 상당한 좌절감을 줬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들을 아마 재판부가 상당히 꼬집고 특히 이것도 이번 양형에도 상당히 좌우한 것 같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또 양형 이후에 이런 점이 있었어요. 굉장히 범죄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속 그 잘못을 희석시키려 했다는 거예요. 즉 남에게 범죄를 떠넘기고 본인은 모르쇠를 일관한 이 점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일단 재판부는 뭐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처벌을 합니다만은 이제 명백한 범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남탓만 하고 남에게 넘겨서 자기 죄를 희석시키는 이런 모습이 재판부도 사람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고 처벌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해서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개 이제 재판부가 뭐 양형을 좀 이렇게 감해 주려고 이렇게 한다면은 반성문을 쓰게 한다든지 또는 탄원서를 내게 한다든지 되게 그렇게 하죠. 뭐 정상참작이라고. 그렇죠. 또 개준의 정상참작 이런 걸 통해서 감형해 주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못했으니 좀 봐달라든지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참 억울하니까 조금은 참작해달라든지 이런 건데 이거는 아예 오히려 피고인이면서도 갑질하는 피고인이기 때문에 중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엄격하게 법적 적용과 처벌이 따른다 이렇게 봅니다. 국정농단 사건 사법부의 첫 단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양형 이후 눈에 띄는 부분이 많아서 꼼꼼하게 짚어보긴 했는데 조 변호사님 오늘 아까 잠깐 언급도 됐지만 이 최순실 씨가 물론 뭐 현실을 좀 깨달은 부분도 있고 뭐 뚱한 표정을 지었다는 얘기도 있어서 글쎄요 이 정도면 또 항소 의사 표시로 봐야 되는 겁니까? 뭐 항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1심에 관련돼서 본인이 주장하는 거 공소사실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쨌든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본인은 항소를 하더라도 항소심 재판부에 어떤 판단을 받을지가 또 뭐 기추가 주목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나가면서 그 1심 재판부에게 송구한 재판부에게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눈빛을 주고 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배짱 하나는 대단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변호사들도 재판을 받고 나올 때는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미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1심 재판부한테는 뭐 아쉬울 거 없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확실한 것은 이러한 최순실 씨의 그 재판부를 대하는 태도, 법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에 대한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이 같은 고의를 희석시킬 만한 증거가 별도로 발견되지 않으면 형량의 변화는 항소심에서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네. 뭐 형량의 변화는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최순실 씨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입장 잖아요. 뭐 항소에 어떤 결과 미치지 못할까요? 저는 이제 항소는 할 것 같아요. 징역 3년이 이렇게 뭐 그 법감정으로는 국민의 법감정으로는 그렇게 길지 않게 느껴지지만 당사자 3년은 긴 거거든요. 아마 항소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이고요. 그 다만 이제 그 뭐랄까 다른 그 공범자들하고 지금 판결문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 읽은 내용으로 봐서는 순차적인 공모관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유라 딸 정유라 씨도 공범으로 전락시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뭐 형사 재판은 어느 재판보다도 증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까다롭게 채택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관련자들이 우리가 보도가 안 됐지만 그 행간의 이면에 관련자들끼리에 이렇게 좀 맞아떨어지는 면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특혜 입시를 치르는데 그런 면에서 무죄 가능성이 항소를 한다고 해서 그리 크겠느냐 저는 좀 비관적으로 봅니다. 형량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 두 전문가분의 공통적인 의견인데 일단 지금 화면에 보이는 최순실 씨 외에도 이대 관련자들의 1심 선고도 줄줄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들의 과거 예전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정유라를 뽑으라는 지시를 했냐고 좀 전에 물었는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유라를 뽑으라는 지시를 했습니까?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금수각장에
지시를 받고 정유라 학생의 학점이 관리될 수 있도록 시간 강사들한테까지 연락을 했다라고 증언한 교수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거는 그렇지만 사실과 다릅습니다. 저도 어떤 게 사실인지는 검찰에 가서 조사받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태경희 총장이 정유라를 뽑아주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지시한 적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뽑아주라고 지시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네,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화면에 준비했는데 오늘 오전에 10시에 있었던 그 이대비리 1심 선고에서 어떤 형량들이 나왔는지 보면 최순 씨 얘기는 쭉 했고요. 최경희 전 총장 징역 2년, 김경숙 전 학장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 징역 1년 6월, 류철근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습니다. 네. 쭉 봤을 때 조 변호사님, 일반적인 학사비리에 대해서 형량이 좀 더 나온 겁니까? 일단 검찰의 구형에 비해서 선고형이 낮은 것은 뭐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뭐 특이할 무슨 부분은 아닌데 다만 여기서 이번 그 정유라 씨 학사비리에 관련돼서 특이한 부분은 대부분 이제 뭐 예를 들면 최순실 씨가 징역 실형을 받았으면 나머지 공범자들에 관련돼서는 뭐 집행유예가 나온다든지 조금 이렇게 양형을 참작해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류철근 교수만 징역 집행유예형이 나왔고 대부분이 다 실형이 나왔거든요. 예. 그 말은 관련해서 모두 최순실 씨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실형을 받을 만큼의 실행행위를 분담을 했고 더더군다나 이제 다른 당사자들이 이런 부분들 전혀 반성하지 않고 청문회에서도 부인하는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사회정의에 미치는 영향들이 아주 부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대부분을 실형으로 이렇게 내린 것 같습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그런데 저는 궁금한 점이 사실 이번 학사비리의 당사자이자 중심은 정유라 씨인데 그렇죠. 정작 본인은 여기서 쏙 빠져있고 지금 불구속 기소도 아직 안 한 상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그 수사가 마쳐지면 이제 기소를 하겠죠. 정유라 씨를 당연히 저기 업무방해 공범으로 기소를 할 텐데 앞서 지금 먼저 선고된 다른 공범자들의 이 재판에서 이제 판결문 내용이 참고자료로 아주 유효한 참고자료로 쓰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공범으로 딸 정유라도 공범으로 전락시켰다라는 말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정유라 씨도 그 판결문 그 보고는 좀 본인 입장에서도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 영장 청구도 이제 가능해지는 건가요? 같은 혐의 업무방해문화든가 이런 걸로는 힘들 것 같고 어떤 뭐 새로운 그 또 다른 혐의점이 나와야 구체적인 혐의점이 나와야 할 텐데 뭐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그거는 수사를 한 수사팀의 판단에 맡기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인즉슨 좀 더 좀 뭔가 구속하고 싶어 하는 의지는 강해 보여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성이 있겠냐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 표적 수사 같은 얘기들이 이제 있잖아요. 정유라라는 저 인물에 굉장히 공분을 사는 존재이긴 하지만 좀 이렇게 구속을 위해서 이렇게 표적으로 한다는 것이 과연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옳은가 합당한가라는 문제 제기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최순실 씨 관련 선고가 딸 정유라 씨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새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의 귀국을 앞두고 검찰에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당시 최순실 씨의 심경에 대해서 변호인 측 말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뭐 전혀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상황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 그 엄중한 특수본 1기, 2기, 그다음에 특검 수사 예. 이런 과정에서 드러날 것은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정유라가 입국해서 조사받는다 해서 달라질 예. 부분은 없습니다. 이제 이게 천하에 특별한 것은 없는 겁니다. 딸 입국 직전에 최순실 씨가 말이죠, 위원장님. 네. 검찰 쪽에 이제 뭐 진실협조 의사 타진. 그러니까 면담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뭘 더 얘기할 수 있다. 이런 거래를 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그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딸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로 뭐 이체했던 정황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 보면은 검찰 측에는 이제 플리바겐을 전제로 하는 아마 타협을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일정 부분 정유라가 진술을 해주고 딱 그걸 빌미로 해서 검찰은 이제 정유라에 대해서는 일단 이제 구속하지 않는 조건으로 아마 그런 타협을 했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몰타에 예를 들어서 시민권을 획득한다든지 또 다른 데로 망명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방법을 했겠다. 즉 정유라의 어떤 그 행동 반경을 놓고 최순실이 그 구치소에서도 끊임없이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을 했던 그런 정황들이 드러난 것인데 특히 이제 이 그 검찰과 이제 플리바겐을 했다는 것 보면 실제로 이제 검찰에 들어오면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진술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딱 이 태도가 바뀐 게 바로
1차 영장 기각이 된 다음에 바로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딸이 구속이 안 되니까 그냥 바로 그렇죠. 바로 이제 정유라가 그 다음부터는 딱 입을 다물고 입을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검찰의 법원의 영장 기각 때문에 해서 뭔가 검찰이 좀 더 혐의를 밝혀낼 수 있음을 불구하고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던 그런 정황들이 좀 나타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뭐 앞서 이 변호사님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재판부에서 자녀마저 공범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즉 정유라 씨의 혐의도 인정이 되고 뭐 엄마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유라 씨는 이번 재판, 최순실 씨의 재판에 그 직접 그 재판의 대상 피고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효력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그 연관된 사실, 연관된 공범들의 사실 관계나 정황들이 정유라 씨가 같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내용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이긴 하지만 법관, 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사전 판단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정유라 씨가 기소되고 이 재판을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서 받게 될 경우에 당연히 그 재판부는 참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사전 판단을 받는 그 재판부가 공범과의 그 연관성, 공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범죄 사실에 그 정유라 씨도 이 같은 범죄 사실을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란 전제로 공범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 정유라 씨 재판에 불리할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수희 변호사. 예. 근데 최순실 씨가 검찰에 면담을 요청할 때 변호사 입회 없이 하자고 제안했다는데 이거는 어떤 속내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런 경우를 은밀한 제안이라고 표현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본 듯한 뭐 그런 예, 변호인도 모르게 그러면은 검찰에도 좀 솔직하게 나한테 그러니까 내 입에서 어떤 걸 원하는 거냐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고 거기에 맞춰서 최순실 씨가 얘기를 할지 말지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 추측을 해보면 뇌물죄가 성립되는 거는 인정할 수가 없죠. 그걸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뇌물죄 공범이 되면 재산도 뺏기는데. 예.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순전히 제 추측이지만 딜을 한다라고 했다면 그 어떤 그 진실 고백을 한다라고 했다면 박 전 대통령 주변에 뭐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든가 안종범 수석이라든가 뭐 조윤선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업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자기가 어떤 관계였고 뭐 이런 거 정도는 얘기할 의향이 있었던가 본인만 알고 있는 비밀. 예, 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참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최순실 씨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휴대폰을 썼다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전혀 가능하지 않죠.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이제 법정에서는 변호사들도 핸드폰을 보면 야단만 씁니다. 그리고 그 방청석에서 핸드폰을 켜고 있으면 법정 경위가 와서 소리나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라고 주의를 주기 때문에 변호인도 아니고 관련된 피고인이 핸드폰을 만진다는 것 자체는 상상할 수도 없는데 만지려고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뭐 변호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뭐 예를 들면 관련된 부분을 상의하고 전달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최순실 씨의 성격이나 성향하고도 관련이 돼 있다고 봅니다. 무슨 뭐 메시지를 준다거나 메일을 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순실 씨가 이때까지 국정농단에 관련된 부분의 행동 양태를 보면 본인이 항상 시켜놓고도 직접 지시를 하거나 확인하는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혹시 활용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좀 의심도 듭니다. 조근호 선생님 아까 잠깐 화면에도 나왔었지만 최순실 씨는 저거를 이제 딸 관련 기사를 찾아보려고 휴대전화를 봤다고 하는데 저걸 곧이곧대로 또 믿을 수는 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재판에서 여러 가지 확증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지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순순히 말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재판장이 앞에서 그렇지. 보고 있는데 법정에서 핸드폰을 만질 정도로 과감한 배짱이 있는 사람이 관련해서 그런 시도를 하면서 단순히 기사 검색을 하기 위해서 봤다? 믿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예. 뭐 과감한 배짱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보통 믿는 구석이 있어야 이 정도 행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서 이런 당당함이 나오는 걸까요? 아니 이게 변호인이 건네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건네주도 안 돼. 자기가 그냥 갖고 와서 옆에 휴대전화 있으니까 갖고 와서 봤다 그러면은 최순실 씨가 정말 대범하다고 할 텐데 뭐 좀 볼 수 있냐 그러니까 변호사가 변호인이 저걸 건네줬다 그러면은 최순실 씨보다는 그 변호사가 이거는 그 원칙을 어긴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구속된 피고인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주면 안 되거든요. 그걸로 만약에라도 누구한테 문자를 보낸다든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외부하고 연락을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 뭐 최순실 씨보다 그 변호인이 굉장히 경솔하게 행동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글쎄 검찰의 은밀한 제안도 하고 뭐 법정에서 갑자기 휴대폰도 보고 말이죠. 최순실 씨 뭔가 지금 머릿속이 복잡한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최순실 씨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딸 정유라 씨의 해외 재산 처분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먼저 해외 재산에 관련한 정유라 씨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그 언제 청구하셨나요? 독일에 가는 때가? 2주 전. 2주 전이었죠? 그때 15일날 그때 그 프랑크푸르트 시내에서. 근데 저는 쇼핑은 안 갔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날 계셨던 건 맞고요. 현지에서 생활하시는 부모분하고 아들분은 체류 비용을 어떻게 해결하시는 거죠? 그건 제가 모르니까. 저는 계속 아내만 있어서 아기만 일주일에 몇 번씩. 본인의 병가 비용도 포함해서 현지 체류 비용 분명히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나요?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른다. 아직도 저 표정을 보면 저희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현정님, 네. 정유라 씨가 독일에 5억 상당 집 뭐 이런 것인데 독일 재산 다 썼다고 하는데 이걸 또 이것도 고지곳대로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유라 씨가 지금 독일과 덴마크에 도피한 기간이 꽤 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도피한 있을 때 그 정말 그 현지에서 상당히 비싸다고 소문나 있는 변호인을 다 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동 비용이라든지 거주 비용이나 또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게 지금 엄청나게 들어갔을 텐데 과연 그럼 그 돈은 어디서 조달했을 것인가 이런 이제 의문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최순 씨가 원래 독일에 소유해 있던 그 호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집들 이걸 갖다가 다 처분했다는 거예요. 한 10억 상당 이상이 되는 것들을 처분해 실제로 이 어떤 도피하면서 쓴 돈 자체가 한 10억이 됐다는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 지금 아까도 막 보셨지만 지금 자기는 돈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계속 우리가 정유라의 이중적인 좀 면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뭐 프랑크푸르트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좀 포착이 됐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 실제로 지금 독일 내에서 어떤 대리인을 통해서 재산을 다 처분했고 이 처분한 재산을 이용해서 실제 독일에서 사용했던 또 그다음에 덴마크에서 사용한 돈 자체를 대부분 썼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한 10억 상당의 돈을 이제 쓰고 왔다는 것인데 근데 본인은 전혀 지금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실제 아마 이게 외국에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는 정말 좀 더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추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마음 같아서는 빨리 환수해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건가요? 예, 뭐 일단 있는지 없는지가 확실하지가 않죠. 뭐 어떤 주장이냐면 약 1조 정도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박정희 정권 후반기부터 빼돌린 돈으로 해서 뭐 10조 가까운 돈이 있다는 이런 한 예전에 예, 한 3, 4개월 전에 그런 이제 보도도 주장도 있었죠.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지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확인되지 않은 돈을 지금 뭐 환수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일단은 뭐 빼돌린 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그 돈의 불법성 여부가 확인된다면 국제법 관례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환수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모든 것은 추측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저 조 변호사님 속수무책으로 검찰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더 검찰이 초기 수사할 때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이런 부분을 더 찾아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 정유라 씨의 소환 자체도 그 타이밍을 놓친 것도 그런 부분이 뭐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방금 평론가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주머니를 찾아야지 그 주머니를 뺏어올 텐데 주머니가 딴 주머니가 지금 있는지 아니면 관련돼서 처분한 재산이 다인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딴 주머니가 있을 것 같은 정황들이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관련돼서 처분된 재산을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체류 다 썼다고 했는데 지금 들어가기 얼마 전에 10수억이 드는 몰타행에 관련된 부분을 타진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봤을 때 그 돈에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어디 나올 재원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그런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걸 준비로 해서 그걸 타진했는지 이 부분도 좀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수희 변호사님 네. 앞으로 정유라 씨의 진술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에 많은 영향을 미칠 텐데 검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 둘 사이에서 정유라 씨가 줄타기를 한다는 거예요. 본인도 아직 오락가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그 이번에 3년 나왔잖아요. 선고를 받았잖아요. 최순실 씨가 업무 방해만 가지고도. 저는 거기다가 이제 딸을 공공으로 전락시켰다는 판결서도 나왔고 저는 정유라 변호인 측에서 그 입단속을 굉장히 많이 시킬 거라고 봐요. 또다시 이제 그 입국한 직후에 보여줬던 그 교육받은 그 멘트에서 그 워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진술들은 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워낙 성격 자체가 좀 튀는 면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현실감을 좀 깨닫고 그리고 상황이 본인들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그 간다 이렇게 법감정 여론이 그런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글쎄요. 정유라 씨가 저는 이전보다는 말수가 많이 줄지 않을까 그러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국정농단
이 사건을 수사한 지 8개월 만에 사법부의 첫 단죄가 나왔습니다. 최순실 씨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앞으로 어떤 또 이 국정농단 흐름의 이 분위기를 바뀌게 될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